그러니까 달마대사 산관법제 74차 서일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2권 84페이지 달마대사 관심론의 25번째 단식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자 우선 단식 내용이 있는. 음 개송을 다 같이 한번 하시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답장들 하시고요. 후요단식이니 연단식자는 단무명아극지식이라 약적촉자는 명위파제니 제약요바 하면, 오나, 백복이 리오나, 무호, 미, 다, 우, 우, 유 단식이니, 언, 단식자는 단, 무명, 악업지식이라. 음식을 끊는다는 것이니 자, 단식, 우유 단식 또한 음식을 끊는다는 것이니 언단식잔 음식을 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단무명 악업지식이니라. 무명 악업의 음식을 끊는 것이라. 대부분들 여러분들 음식을 끊는다라고 하면 음식을 안 먹는 것을 단식이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단식 수행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단식 수행은 음식을 안 먹는 게 아니라 바로 무명 악업을 끊는다. 무명 악업의 식사를 끊는다 하는 이야기고요. 약 접촉자는 명의 파제니 제약 유파하면 운하 획복이리요. 그래서 만일 쉽게 무명 악업을 접하는 자는 재식을 파괴하는 것이니 재식을 파괴하는 자가 어찌 복을 얻을 수 있으리오라고 해서 재식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어,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이 우리가 재계 재계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것이 어, 제식이다. 라고 하는 걸 배웠어요. 그러면, 흔히들 뭐 절에서 제게 의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대부분의 분들은 어떻게 돼요? 어, 기도하고, 절하고, 촉키고 향키고, 그런 의식을 제게 의식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 불교에서의 본래 제게 의식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지난 지지난 시간에 공부를 해 있던 것처럼 한 마디로 얘기를 하면 제라라고 하는 것은 몸과 마음을 닦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몸과 마음을 닦는 계율법이다라고 해 있는데 결국은 몸과 마음을 닦아서 가장 사람다운 사람의 근본의 도리를 하는 것 이게 제계고 제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몸과 마음을 닦는 쉽게를 들면. 공하고 연기하는 부처님 법을 배우고 익히는 그 법을 우리는 제식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흔히들 제게 의식하면 무슨 기도하는 방법이나 뭐 이런 것을 뜻하는 줄 알지만 우리 불교에서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뭐 어떤 타신앙에서 기도다라고 한뭘 이루게 해달라고 빌고 뭐 이러는 것을 기도로 알고 있다 보니까, 우리 불교에서도 뭘 소원을 갈고하고 절하고 독경 사경하면서 비는 것을 기도로 알고 있는데, 우리 불교에서 기도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우리 불교에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눈기 고혈 몸으로 인해서 형성되는 탐진치를 비우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텅텅 빈 마음의 상태로. 만드는 것을 기도라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기도다라고 하면 흔히들 원하는 걸 이루고 또 소원을 갈구하고 자식이나 남편 뭐 기도를 하고 이런 것을 기도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은요 잘못 알고 있는 전법자들이 잘못 전하고 있는 것이고. 잘못 전하다 보니까, 우리 불자들은 영문도 모르고, 그게 옳은 줄 알고, 그걸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 독경도 하고, 사경도 하고, 절도 하고, 뭐 별의별 거다 해요. 어, 제가 승려 생활 뭐, 한 45, 6년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 전에, 한 30여 년 전에, 사실 그때만 해도, 아, 어, 특별종단이지요. 음, 그런 데서, 천조제를 한다라고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용돈이 필요하고 이러면 스님들이 어떤 미출이나 다른 데 약속을 잡은 날로 불자들하고 약속해서 살짝 오시면 뭐 독불기, 인공기도도 해주고 뭐 그런 것도 해주고 해서 용돈 챙겨주고 뭐이랬던 적도 있어요. 큰 스님이 알면 난리가 뒤집어졌죠. 그리고 사시기도니 뭐 이런 거 아주 열심히 하다 보면 스님들이 너이 다음에 재바지 되려고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 이렇게 표현했어요. 재바지다라고 하는 것은요, 음, 기도를 하면서 뭔가 이렇게 그 기도비를 받아가지고 챙기는, 어, 쉽게를 들면 옛날에는 뭐 천도제하고 기도해가지고 이러는 스님들은 스님 취급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보면 선풍을 날렸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 법을 배워서 그 법을 바르게 전하는 선에 대한 깨달음을 12명, 어, 분별 집착 망상이니 이런 걸 끊어 가지고 이치를 배운 선사들이 사실 아무리 나이는 어려도 굉장히 어, 큰 스님으로 취급을 했고요.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기도하는 스님들은 재바지다라고 해서 좀 천시하는 성향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그때 목탁 잡고 기도하고 이러면 큰 스님들이 "너 임마 이다음에 재바지 되려고 그렇게 하느냐, 재바지?" 기도하고, 천도하고 해서 돈 벌어 먹는 이런, 쉽게 얘기하면, 무속인과 같은 중을 재바지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재바지 중 되려고 하냐 해서 야단을 지금 못하게 하고, 그런 거할 시간 이 있으면 공부를 해라 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뭐, 큰 스님이 됐든 작은 스님이 됐든, 참 뭐, 그거를 주안점으로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월이 얼마나 바뀌었어요. 시대가 바뀌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부처님 가르침 법이 쇠락을 해서 그런 건지 몰라도 참 가슴이 아프지요. 그래서 어 냉정히 보면은 옛날에는 그래서 주로 어떤 기도나 뭐 이런 것보다는 공부를 하게끔 했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큰 스님인 성철 큰 스님께서도 뭐 마지 기도님을 뭐 일치 안 하셨잖아요. 아침에 예불도 거의 안 하셨다라는 말이죠. 아침에 일어나시면 그냥 당신 주무신 자리에서 108배를 하는 것으로 해서 음, 하루에 뭐 책의 어, 의식을 마무리하고 오히려 어, 책을 보시고 이렇게 하시는 성향이 많은데 성철 큰스님뿐만 아니라 옛날에 큰스님들은요 목탁 치면서 연부라고 하는 걸 못하게 하셨어요 재바지 중 된다고 너무나 많이 바뀌었지요 안타까운 일이어요 그래서 기도다라고 하는 것도요. 사실은 목탁치고 뭐 절하고 이게 기도가 아니고, 내 손을 비는 게 기도가 아니고, 원래 부처님 법대로 따져보면 내 눈기 코요 몸뜻 속으로 형성돼 있는 내 마음의 탐진치를 말끔히 다 없애는 것, 이게 바로 기도지요. 그래서 내 눈기 코요 몸 뜻을 다스리는 걸 기도다라고 하는데, 바로 단식법이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단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 바로 제식을 단식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 제식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라고 해 있는 단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명 악업의 음식을 끊는 것이 단식이지 먹는 음식을 안 먹는 게 단식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무명 악업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노병사의 고통이 어디에서 형성되느냐면 여러분들 부다 생에 더부다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또 기타 다른 과목을 공부할 때도 우리가 수없이 했지만 우리의 결국 고통은 전부 어디에서 오냐면 문명에서 온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위치를안 것이 바로 부처님이 사선 이경에 깨우친 순명통이죠 그럼 세상의 모든 것은 인과 법대로 형성이 된다 라고 했는데 그럼 나에게 오는 고통은 어디에서 시작이 됐는가를 궁해 보니까 문명에서 비롯되었다 라고 하는 걸 깨치기도 했죠. 이게 바로 숙명통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 고통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해서 문명을 없애니까 행이 없어지고 식이 없어지고 명색이 없어지고 또 유기비 없어지고 촉수애지유생 그래서, 노병사의 고통이 없어지더라라고 해서 그 위치를 터득한 것이 바로 4성대 8 정도 12년 법의 중도의 법으로서 그것을 누진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루같이 음식을 끊는다는 것은 바로 단식한다는 것은 먹는 음식을 끊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무명 악업의 음식을 끊는다. 무명으로 인해서 탐진치료에서 형성된 그런 업을 끊는다 그게 단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번번이 무명 악업을 접하는 자는 제식을 파괴하는 자이니 바로 제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처님법을 터득해가지고 탐진치를 끊는 그런 이치를 터득하는 것을 우리는 제식이다라고 그러지 제계의식이다라고 하면 뭐 기도하고 비는 걸 제계의식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탐진치를 끊는 의식을 파괴하는 자다라는 약기예요 이러한 자들이 재식을 파괴하는 자가 어찌 복을 얻을 수 있으리요? 라고 해요. 세용, 미오, 불호사리하고 신심 방일하여 조제 악업하며, 했어요. 세간의 미혹하고 지한 자는 어리석은 자들은 이러한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몸과 마음이 방일하여 모든 악업을 만들며, 했어요. 이런 이치를 모르고 맨날 악업을 만든다라는 이야기예요. 악업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불교에서 선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선악이다. 그럼 선악이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뭐 유교, 도교사상에서는 착한 일을 하면 선이고 악한 일을 하면 악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 불교에서는 선악의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 바로 선악의 구분을 정사라고 한단 말이죠. 정사. 쉽게 예를 들면 바르다. 사죄다 하는 얘기예요. 바르고 사죄다 하는 얘기. 그러면 선악이 정사와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바로 선은 정을 뜻하는 것이고 악은 사를 뜻하는 것인데 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있다 없다 크다 작다 사랑한다 묘한다 너와 나 또한 부처와 중생 이러한 것을 분별하는 것을 바로 사라 그러고 이러한 분별심이 없는 걸 정이라고. 바로 우리 불가에서 선악이다라고 하는 것은 선은 정과 같이 그러한 분별심이 없는 걸 선이라라고 하고 분별하는 걸 악이라라고 한단 말이죠. 이렇게 놓고 볼 때에 세간의 미혹 우치한 자들은 이러한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몸과 마음이 방일하여 모든 악업을 만들며 악업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좋고 나쁨에 빠지고 크고 작음에 빠지고 행복과 불행에 빠지고. 얻어야 되겠다, 버려야 되겠다에 빠져가지고, 잠시, 잠깐이다라고 해도 분별심으로 인해서 고통을 놓지 못하는 업에 빠지게 된다. 그런 악업에 빠지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탐자 욕종하여 불생 참기하고 유단 외식하여 자위지진이라. 마음대로 탐내고, 욕심내어서 부끄러움도 창피도 모르고, 다만, 외부의 음식만을 끊으며 스스로 지게를 재개를 지킨다고 하느니라 외부의 음식을 끊는다 먹는 음식을 뜻하지 단식을 하라니까 먹는 음식을 안 먹으면서 자기는 스스로 계율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전에도 배웠지만 여러분들 꽃공양이니 등공양이니 이런 데 대해서 다 살펴보았잖아요 꽃공양이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꽃을 올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꽃과 같이 아름답게 만드는 걸 뜻하고 등공양이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등을 올리는 게 아니라 내마음의 진리의 불을 밝히는 걸 등공해라라고 회의했단 말이지. 그와 같이 재게나재식이나 또한 지금 단식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음식을 안 먹는 게 단식이 아니라 바로 무명 악업의 식, 무명 악업의 음식을 끊는 것이 바로 단식이다라고 하는 얘기. 그런데도 어리석은 사람들은 무명 악업은 끊을 생각 하나고 먹는 음식만 끊으면서 단식이라라고 하니까 끊을 딴 먹을 식이니까 먹는 걸 끊는다라고 하니까 음식 먹는 걸 끊으면서 자기는 부처님 가르친 대로 제개의식을잘 지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겠냐. 일 예를 하나 들어서 여러분들 절에 갈때 부정을 하지 말고 가라.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부정. 그럼, 뭐, 일, 예를 들어서, 뭐, 부정한다, 라고 하는 것은 다들 비린 것을 먹는다, 고기를 먹는다, 뭐, 이런 거 부정, 또는 강아지가 새끼를 낳았다, 아니면 뭐, 피를 봤다, 누가 돌아가셨다, 뭐, 이런 것을 부정으로 알고 그런 걸 보거나 자기가 행을 하면, 아이고, 나 오늘 부정해서 절에 가면 안 돼. 이러는 어리석은 분들이 참 많아요. 부정하지 말고 절에 가라 하는 것은 먹는 거나 보는 거나 그런 걸 뜻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돌아가셨거나 그런 걸 뜻하는 건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텅텅 빈 공한 마음을 가지고 절에를 가야 절에서 법문하는 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고, 뭔가 바른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울 수가 있기 때문에 마음을 비우고 가라라고 하는 것이지. 마음속에 나는 어느 큰 스님한테 들었는데 저게 아니야 나는 어느 큰 절에 다녀 나는 독경사경을 몇번 했어 나는 지금 몇십 년이나 절에 다녔어 하다가 보면 은그 상황 때문에 교만심 때문에 어깨에 힘을 주게 되고 스님들이 무슨 얘기를 해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저 스님보다 훨씬 큰 스님이 난 법문하는 걸 들었어 배웠어 하는 자만과 교만심으로 해가지고 받아들이질 못하기 때문에 부정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 속에 있는 상이나 생각을 전부 비워버리고, 텅텅 빈 마음에서, 정한 마음에서, 깨끗하고 청정한 마음으로 가라 라고 하는 것이지, 뭘 비린 걸 봤다, 뭐 어쩌다. 심지어, 불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 자식이나 어떤 주변에 결혼식을 한다라고 하면, 정말 꼭 필요해서 가야 되는 상가집도 안 가잖아요. 부정탄다고. 그런 사람이 오면은 안 된다. 한 달이 넘어야 된다. 우리 불교에는 그런 게 없어요. 미신법을 하는 무속인법을 하는 사람들이 입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그렇게 따져 보면 부처님 말씀이 맞죠. 우리가 좀 가까이서 보면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이 있지만 좀 멀리서 보면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이 없어요. 전국을 놓고 보면. 죽은 사람이 없는 데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럼 우린 맨날 그렇게 따져보면 부정을 타는 거예요. 그럼 아무 데도 못 가지요? 결혼식은 고사하고. 아, 가다가 보면 뭐 돌아가신 분볼수 있고, 돌아가신 분이 사는 집이었을 수도 있고. 그럼 부정 안탄 곳이 어디있어요 그런 부정을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불교법을 가지고 왜 자꾸 미신법을 대입시켜서 그렇게 하는지 난 하나도 이해가 안 가요. 그거는 일부 무속인 출신들의 스님들이 자기 혼자 머리 깎고 승복 입고서는 승려된 무속인 출신들의 스님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기도를 한다, 방생을 한다, 부정 탐은안 된다. 참 먹고 사는 길도 여러 가지잖아요. 그런 분들이 자기의 영업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잘못 전했는데 겉으로의 모습이 똑같다 보니까 우리 불자님들은 그냥 다 스님인 줄 알고 응? 따르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스님들 얘기도 하나도 믿지 말아라. 심지어 자기 10대 제자 얘기, 자기 20년 이상 자기 밑에서 수행한 장노어들의 이야기도 듣지 말아라. 라고 한 것이 바로 그 이야기예요. 하이치야가 결란 계사시하고 칭은 유명일이요. 필무시천이라. 이것은 바로 어리석은 아이들이 썩은 시체를 보고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으리요. 반드시 올바른 처신이 아니니라 라고 해 있어요. 마음대로 탐내고 욕심내어서 부끄러움, 창피도 모르고 외부에 먹는 음식을 끊으면서 단식한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리석은 아이들이 썩은 시체를 보고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나라 해방 후에 조선 불교 일대 총정이 석전 박영호 대종사였고요. 그때에는 종파가 없었어요. 다 통불교였지. 뭐 통불교라라고 하는 것은 원래 원효 스님에서부터 시작이 됐던 거죠. 또 조계종을 만들었던 보조국사 진물 스님도 결국은 정의 쌍수를 주장해서 통불교를 주장하셨던 분이어요. 조선불교 이대 총종이셨던 만한 큰스님이 백양사에 계실 때에요. 꿈에 갑자기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게 됐는데, 아, 나는 일생 동안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지옥으로 왔을까? 라고 한단 말이지 그래서 지옥에서 있는 사자가 "그래, 그럼 그대는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다" 라고 하자. 그러나 또한 어떠한 일도... 좋은 일도 한 일이 없지 않는가라고 물어요. 그냥 절에서 밤만 춤내고 있는 것이 아니더냐 이러자마남 스님 이때부터 거기에 국금 그 때문에 인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어서 본격적으로 수행을 해서 결국은 해방 후에 우리나라 불교 전체의 이대총장이 되셨죠. 그래서 마남 스님도 1대총장이신 석전 박용호 대종사한테 공부를 참 많이 하셨던 분인데요. 이 분도 뭐 명상에 들어가면요 아주 목숨을 걸고 하셨던 그랬던 분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많은 큰 스님은 우리 불자들 역시 어떠한 절에 얼마나 다니고, 또한 어떤 큰 스님의 법문을 얼마나 듣고, 또 독경이나 사경을 몇번 하고, 또 절을 몇번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탐진치에서 벗어나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바로 삼국유사를 지은 이련스님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시지 않아요? 이련스님도 절을 몇번 했느냐, 독경사경 몇번 했느냐, 경전을 몇번 했느냐, 절회를 얼마나 다녔느냐라고 하는 것보다는 내 마음속에 있는 도둑놈을 얼마나 잡아냈느냐 그거를 살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바로 만왕 큰스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만큼 탐진치에서 벗어나서 마음을 다질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카로 이런 분들 가운데 신랑이나 자식 때문에 속상해서 못 살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몇 년을 절에 다니고 독경사경을 많이 하고 절을 많이 하고 가부자를 많이 틀었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신랑이나 자식 때문에 속상해서 못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절에 헛단인 거죠. 독경사경 절하는 거 헛한 거죠. 그럼 뭐하러 했어요. 남한테 상 내세우고 나몇번 했어 폼 잡으려고 한거 아니에요. 부처님법은 뭐예요. 그걸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하나도 안 하더라도 어려움이나 고통이 있을 때그 어려움이나 고통을 없애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진리란 말이죠. 그럼 몇십 년 동안 뭐 했어요? 어떻게 놓고 보면, 난 몇십 년 절에 다녔어, 무슨 경을 몇번 썼어, 몇번 읽었어 하는 분들은, 그 오랫동안 했는데도 나는 하나도 못 깨달은 바보 멍청이야. 라는 얘기와 똑같은 거예요. 얼마를 다녔다, 몇번 썼다, 폼 잡을 게 아니라, 그렇게 했는데도 나는 돌이라, 아는 게 하나도 없어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절에 그렇게 오래 다녔으면 뭐예요? 그럼 방법을 터득해야지. 고통에서 없애는 방법, 집에서 어려움이 형성이 됐고 부부간에 문제가 있고 부모 자식간에 문제가 있고 형제간에 문제가 있고 했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법을 지혜롭게 터득해서 해결해 나가야지 되는 것이지 몇년 동안 뭐몇십년 동안 했다 해도 그걸 하나도 못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불교의 수행을 한 것이 아니라 연불이나 독경, 기도나 절 등을 통해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니는 분들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비우고 버려라라고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거꾸로 탐내고 자기 욕심을 챙기기 위해서 결국 읽고 쓰고 비롯야 약인데, 이게 어떻게 부처님의 올바른 가르침이냐는 이야기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로 봉행하지 않으면서 자기는 불자라고 하고 다니고, 불교인이다라고 하고 다니고, 그런 곳은 또한 사찰이라고 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큰 사찰, 큰 간판 걸면서 그런 거 하는 데 엄청 많은데, 전부 부처님 법대로 따지면 외도들의 집단이죠. 외도. 음. 자, 다음이 26번째 장으로 넘어가는데요. 예배하는 법으로. 예배. 예배라라고 하니까, 뭐, 교회에 사는 뭐 예배인 줄 아는데, 냉정히 보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불교 용어예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지만 어,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요 목사라고 하는 용어 말고는 다 불교에서 전파된 용어들이에요 목사라는 용어 말고는 다 불교에서 전파된 용어들이에요 그걸 그대로 쓰고 있어요 예배하는 법을 보면 우 예배자는 상여법이 아니 필수이체 내명하고 사상 외변이라 했어요 또한 예배는 항상 법 따위 하는 것이니 반드시 이치의 본체는 안으로 밝아야 되고 밖의 모습은 변하는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그럼 예배하는 법은 뭐냐?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요. 예를 갖추어서 절을 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예를 갖춰서 절을 한다. 그럼 우리 절이 뭐예요? 왜절이어요 절하는 곳이기 때문에 절이라고 해요. 그럼 왜 절을 하느냐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뭐, 절 많이 하면 복 받는다라고, 108배, 3000배, 그것도 뭐, 하루 이틀은 모자라가지고, 뭐, 100일씩 해서 3000배를 하는 사람, 심지어, 그 전에 저희 절에서 매일 100일 동안 기거를 하면서 하루에 5000배씩 하는 분들도, 어, 물론 계셨었어요. 그럼 절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불교의 법이 뭐예요? 하심법이란 말이죠. 하심법. 심법, 마음법은 마음법인데 이 마음을 내려놓는 법이어요 이것을 달마대사께서는 뭐라고 라 하냐. 예배라고 하지 않고 예복이다라고 했어요. 굴복복자를 써서 예를 갖추어서 상대는 공경을 호되 나는 굴복시킬 대로 굴복시켜서 나를 버리는 것을 예배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럼 은희들 처음에 시작한 것이 과거에 부처님의 전생록에 보면 수메다 보살이 연등불이 오셨을 때에 내리려고 할때 코끼리 마차에서 내리려고 하는데 밑에 진흙탕이었기 때문에 수메다보살이 자기의 머리를 풀고 옷을 벗어서 그 위에 자기가 엎드리고 자기를 디디고 내리십시오라고 해서 연등불이 디디고 내렸단 말이죠. 이것이 결국은 접종내의 시작이 된 것이어요. 접종내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여러분들 저 동남아 쪽으로 가 보면. 어 성지에 갈때 그냥 걸어서 가는 게 아니라 접종내로 해서 가잖아요. 그래서 일보 일배다라고 해가지고 일보를 가서 온몸을 땅에 다 있는 대로 깔고 이렇게 해서 손이나 무릎 같은 데 가죽으로 대고 손에는 뭐 나무 같은 거, 어, 일본의 그 나무 슬리퍼 같은 거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서 쫙 엎드리면서 또 일어나서 일배 합장하고 또쫙 엎드리면서 이렇게 가지 않아요. 이것이 결국은 접종내라 내몸에 모든 부분을 가장 낮은 땅에 전부 부착시키는 걸 접종내라고 해. 이것이 이제 중, 어, 어, 북쪽으로 넘어오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뭐 그렇게 절을 안 하고 하면 오체투지다라고 해서 두 무릎, 두 팔꿈치, 이마를 땅에 대는 절을 하잖아. 이걸 오체투지다라고 하잖아. 그러면 우리나라 절법이나 그 동남아 인도 어머 뭐 어, 이쪽 동남아 불교의 접종료나 사실 이 지능 같은 건데, 목적은 뭐냐 하면, 내가 이 세상에 존재를 하면서 나를 낮출 수 있는 가장 낮은 자세로 날 낮추겠다, 없애겠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절에서는 뭐예요? 내 마음의 중생성이 꽉꽉 차있단 말이에요. 탐욕이나 암환이나 걱정이나 근심이나 불안이나 교만이나 이런 게 차있어요. 그러면 이 차있는 이유가 뭐냐? 나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차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차여 있을 것이 없어요. 내가 누군데 난이 정도 받아야 되는데 나이 정도는 채워야 되는데 라고 하니까 채우는 거예요. 이래서 나를 없애는 수행이 결국 뭐예요? 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절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없애는 수행을 하는 도량이기 때문에 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절을 하면서 뭘 이루게 해달라고 비는데 나를 없애라고 하는데 나도 없는데 뭘 이루게 달라고 하면서 절을 하는지 이해가 한 개도 안 가는 거죠 불교하고 정반대로 하고 있어요 옛날에 바라문들이 했던 거 그럼 그게 바라문교지 무슨 불교냐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사찰 간판 엄청 붙여놨어 바로 나를 없애는 수행을 하는 게 절이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안으로 밝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안으로 바로 눈기 고요 몸, 습을 밝게해서 내 본성을 청정하게 만드는 것이 안으로 발다라고 하는 것이고 밖에 모습은 변하는 것이니라 쉽게를 들면 어, 우리의 색소음양 미촉법 구름의 모습이 변하고 물이 흘러가는 모습이 뭐 많이 흘러갔다 적게 흘러갔다 변하고 연기의 모양이 바뀌고 남편의 모습이 바뀌고 아내의 모습이 바뀌고 자식의 모습이 바뀌고 아파트 값도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바뀌잖아요. 그 바뀌는 것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려고 하지 말아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밖의 모습은 변하는 거니까 당연히 그러려니 하고 밖의 것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을 버리고 내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예보의 근본 목적이다니. 그래서 물질이나 소리, 냄새, 맛, 감촉, 이치 등 육경의 대상물은 마음대로 할수 없는 것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만들지 못하는 집착으로 인해서 번뇌를 만들고 있단 이야기예요. 이불가사요 사유행장이라, 회여시이라, 내명의 법인이라 라고 했어요. 이치는 버릴 수 없으며. 이치는 바로 뭐예요? 진리나 법성이지 않아요. 이건 버릴 수 없어요. 사물은 움직이기도 또 감추어지기도 하지만 이게 바로 연기지요. 인연따라 꽃이 피어나기도 하고 아물기도 하고 씨가 떨어지기도 하고 추워지기도 하고 이 연기법이 이러한 뜻을 알아야 법에 의지한다 말할 수 있음이니라 라고 했어요. 티벳의 노슬 캠퍼 린 어, 포체님은요. 모든 것은 환상이고 덧없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사람들은 그런데 명예권력 재물을 구하는 고통을 행복이라 여기고 염불독경 사기원 기도 등으로 마음대로 할수 없는 외부적 대상물을 자신의 뜻대로 이르게 해달라는 욕심의 집착을 마치 불교 수행으로 착각을 해서 번뇌를 만드니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 아니던가라고 해서요. 부의자는 경요, 패자는 복이 아니라 예는 예의 근본은 공경요, 이 패는 굴복이니라. 예배라라고 하는 것은 상대에게 최대한으로 공경을 하는 거고, 배라고 하는 것은 나를 최대한으로 없애는 것이 바로 예배의 목적이다는 이야기예요. 소위 공경 진성하여 굴복 무명이 명유예배니라 소위 참된 성품을 공경하고 무명을 굴복시키는 것이 참다운 예배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진리를 배워 깨닫고 바로 무명의 악업을 굴복시켜서 없애는 것이 바로 예배요. 우리 인간의 삶에서는 상대를 무조건적으로 공경을 하고, 나 자신을 없애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어, 오늘 그 단식에 대해서 다 하려고 했는데, 결국 다 못하네요. 그래서, 어, 단식의 일부분만 했고요. 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이어서 하는 것으로 하고요. 자 합장들 하시고요. 소위공경진성하여 굴복무명 이명위예배이공경고로 불감회상하며이굴복고로 무영종이니라나 소위 참된 성품을 공경하고 무명을 굴복시키는 것이 참다운 예배라 하느니라 공경함으로 성품을 손상시키지 않으며 굴복시킴으로 방종하지 않으니라 진리를 공경함으로 인해서 내 본성을 손상시키지 않고 또한, 어, 무명을 굴복시킴으로 인해서 나의 경거망동이나 방종함이 없어지게 되리라는 이야기. 여러분들, 올바른 예배법을 바르게 숙지하고 나아가 지난 시에 한 제게 제식의 법과 오늘 한 단식의 법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여러분들 부처님 진리대로 편안함 이루시길 기원드리면서 달마제사 선관법 제7 4사 회차 소일해 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증검다리에 서결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붙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의지 불교학계로 성찰스님 대길 법문들이 그한다 발음 불법, 발음 진리 서글봉 스님의 SID 불교 교육